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 카타라이더 방송 BGM 디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화면처럼 그랑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아침인데 그랑프리. 제 옆에는 레전드 파츠X를 타고 있는 유저가 있네요. 자, 분리터널이죠. 달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또 이게 또 대회 그랑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또 일단 개인전이고 점수를 쌓아가지고 이제 이걸로 대회 나가는 거겠죠. 채널은 넷바구요. 그죠? 오, 잘 달리는데. 스톰님. 스톰님. 국민이 있다잉. 그랑프리가 또 트랙이 또 굉장히 또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어우, 갑자기 집중하네. 그랑프리다 보니까 또 집중하게 되네. 오, 야야야. 슬롯. 뽕. 1단 1단 2단 찍 마무리.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깔끔하게 택한스럽게 마무리. 좋아요. 이게 처음에 이 그랑프리가 또 이제 리타를 많이 시키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승이 있죠. 연승이 있는데 1연승 하면서 점수가 61점이나 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랑프리가 여러분들 또 뭐 대회를 안 나가더라도 점수를 2000점까지 찍게 되면 보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물음표 요거 누르시면 금메달 2000점 이상 찍게 되면 황금기어 5개, 100코인, 파츠조가 800개를 줘요. 뭐 아이템이 그렇게 막 진짜 막 엄청난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쏘쏘 괜찮죠. 2000점 뭐 금방 찍으니까. 그죠? 지금 보니까 아침에 그렇게 점수, 이게 근데 점수가 내가 낮으니까 높은 사람 못 만나나? 직책. 일단 자연스럽고 뭐지? 꼴통을 시작? 아우이. 아, 이게 어려운 트랙이 많이 나오네. 하드로 나오구나. 마치 트랙이. 이게 또 팀전이랑 다르기 때문에 빌드가. 대회 나가시는 분들 또 연습해가지고. 인디칸 유튜브에 또 빌드가 있죠? 예. 네. 자, 이런 식으로 요래요, 네. 아, 슈. 자, 편하게. 1단 2단 3단 4단 아우스 맵 담음 쭉 찍 콩 5단 찍 6단 찍 제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이오는 18, 17, 18, 18입니다. 레전드 파츠 엔진 8, 레전드 파츠 바퀴 7, 레전드 파츠 핸들 8, 레전드 파츠 부스터 8.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파츠입니다.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오.
43점. 근데 리타를 많이 시키면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방에서는 1700점대. 2000점 이상이 안 보이네. 그리고 핵이 별로, 핵이 없네요. 자, 이번엔 밖에 한번 가볼까? 오, 빠지면 안 돼.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또, 굉장히다 보니까, 몸싸움 선두권에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려줘야 돼요. 진짜, 왜 해야 되지? 와, 근데 아르테미스 아직도 무슨 일이 있구나. 저도 아르테미스가 있는데, 안 하죠. 아무래도 레전드 파츠가 교체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르테미스가 절대로 폐물은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죠? 레전드 파츠 워낙 빠르기 때문에. 와우. 좋습니다. 폭토기! 찍. 참 잘 끼우기. 일단 먼저 좋아요! 유서라인 내치고, 일 좀 마무리하고. 리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맞습니다. 그죠? 아, 옛날에는 진짜 그랑프리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랑프리를 잘 안 하네요. 왜냐면 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요즘에 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는 지금 그렇게 핵이 많지는 않네요. 핵이 안 보이고요. 옛날에는 11시 59분까지였다고. 11시 59분까지였을 때도 있고, 10시까지였던 적도 있고, 그랬어. 오! 2150점! 네, 이게 점수 높은 사람은 분명히 고수거든요. 아, 트랙 이것도 나오네. 대박이네. 대박이네. 와, 이 트랙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네. 와, 잠깐만! 와, 저거 타이밍 모르겠어. 시간이요. 2000점대에 그 아까 맞나? 비트였는데 2000점대에 2000점대 뿐이 비트 아니었나? 1등은 이온 아니에요? 아닌가? 무슨 차이죠 이거? 헷갈리네. 이온이었나 비트였나? 2등분이 2000점대였는데 가서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해가지고 비율을 까먹었어. 와우, 이게 거리 차이 없네요. 이렇게 되면 편하게 달리죠. 확실히 차가 빠르다잉. 네. 좋아. 차가 레전드 파츠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요. 이상한 맵도 막 많이 나와 얘들아. 근데 이쪽 깔끔 마무리. 핸들 맞네요. 좋아요. 여기 살아있는 최고. 자, 깔끔하게 마무리해주고. 아씨, 야 왜그래 저리가. 이런 거머리 같은 뚱뚱이 저리가. 와, 아, 야 씨,
아씨. 와! 아, 눈 아파. 아, 존나 무서워. 와! 이제 못 가게 만든다. 죽었다. 아! 갑시다, 애씨. 왜 그래요? 오지네요. 뭐야? 와, 못 가게 만든다, 얘들아. 죽었다. 야, 쟤 가는 애 뭐야? 가는 애들 두 바퀴 차이에요? 뭐야, 나만 막는 거야? 나만 막는 거였어? 어?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랑프리가 1위에요. 이런 핵 끙끙이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그냥 편하게 핵 만나더라도 그냥 급하는 포기하시고 좀 마음 편하게 긍정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트라이드 운영자분들께서 이런 핵들은 좀 이렇게 막아줘야지. 이게 또 대회지 않습니까? 맞죠? 대회 그랑프리인데 이런 대회 예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점수 올리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회 나가기 위한 일단 1차적으로 심사거든요. 근데 이런 심사 같은 이런 무대에서 핵이 있다. 잘못됐거든요. 예, 운영자분들께서 빠르게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아. Let me hear you say, oh, oh, oh.